오늘은 리바이 스테이크 등심을 굽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덩어리를 구울 거고요. 고 1파운드에 11불 정도예요. 그러니까 하나에 1파운드씩이에요. 미국 월마트에서 구입하였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게 제 셋업이고요. 이거 열어보시면 이렇게 불판이 있어요. 프로펜가스를 사용하고요.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숯을 넣을 거예요. 숯을 넣어서 숯향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. 흔히 아시는 아치팬인데요. 무쇠팬을 옆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는 뜯어서 물기 좀 이렇게 닦고요. 이 시즈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고기에 적당히 이렇게 뒤집어서 또 물기를 제거하고 이제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하고 다 준비됐고요. 지금 이쪽만 불을 켜놓을 거고요. 이쪽은 불을 켜놓지 않을 겁니다. 지금은 그릴 온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아까 전에 넣었던 숯에 불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. 지금 제가 사용하는 숯은 기름이 발라져 있는 숯이 아니에요. 그래서 카놀라 오일인데요. 이걸로 지금 그릴하고 숯에 한번 입혀줘서 숯이 좀 더 불이 잘 붙고 그리고 그릴이 좀 더 잘 달궈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지금 그릴 안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제가 오늘 굽는 방법은 평상시에 저희 가족이 구워먹는 방법이에요. 미국식보다는 한국식에 가깝고 조금 더 미국식 스타일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찻불에 불이 붙고 있고요. 그릴을 달궈줘야지 고기가 위에 올라왔을 때 이제 달라붙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작업을 조금 길게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숯도 충분히 불에 타서 향기를 입혀줄 수 있을 정도로. 자, 이제 고기를 굽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새우살 그리고 여기가 또 고기 총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.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. 올려주고요. 밑에만 이렇게 눌러줘. 밑에만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요. 잠깐만 덮어줄게요. 지금 똑같이 밑에 지금은 조금 쉽게 말하면은 그 겉면을 태워주고 기름을 조금 녹여주는 한
그릴에 하나도 붙지 않죠. 지금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면 기름이 딱 잘릴 거예요. 세 가지로 나눠요. 저는 이 가운데 거는 반으로 한번 잘라주고요. 여기도 기름이 있는데 기름은 여기다가 놔둬요. 잘린 반면 딱 밑에 부분은 딱 미디움 정도 되는 거거든요. 겉에만 익혀드립니다. 이 무쇠팬이 좋은 게 한 번 열이 올라오면은 열이 잘 가라앉지 않아요. 그래서 일정하게 구워주니까 좋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겉면에 다 있었고요.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줄 거는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완성되었습니다.